씻고 나와서 얼굴이 제일 건조하거든요. 오늘은 이거 마이톤 세일 리주버네이션 앰플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이거는 이렇게 앰플인데 펌프 타입으로 나와서 바를 때 훨씬 더 편해요. 앰플 요즘에 스포이드 타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. 저는 약간 거기에 살짝 불편하던데 이거는 더 편한 것 같아요. 피지 줄어드는데 효과를 좀 많이 봤던 제품이거든요. 여름철에는 확실히 피지 분비량도 엄청 늘고 마스크 끼니까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쓴 지 3주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작년 여름에 비해서 확실히 피지가 좀 덜 나는 것 같아. 코 이런 데 되게 막 하얗고 노랗고 많이 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. 한 이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이 제품 처음 받아봤을 때는 얘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 뭐 항산화, 피부 진정, 영양 보습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엄청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앰플이 좀 되게 고농도 앰플이에요. 제가 사용해본 앰플 중에서는 가장 뭐야 되게 짠짠한 느낌?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앰플 크림에다가도 살짝 섞어서 쓰면은 여름에 건성 피부지만은 건조함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 보니까 모공 탄력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름철에 모공 늘어나고 처지는 것도 좀 예방이 되고 진짜 요즘에 피지가 많이 안 일어나서 신기하게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쓰면은 탱글탱글 쫀쫀쫀쫀해지죠. 이제 밥 먹자. 뭔 옥수수 맛이 나는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처음 치고는 잘 구운 것 같죠? 제가 평일에는 여전히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닭가슴살이 좀 질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연어 생각이 나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.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. 맛있다.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해주시거든요. 근데 체중계를 재보면 무게의 변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. 저도 좀 당황했어요. 뭔가 좀 빠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막상 무게를 재니까 크게 달라진 거는 아직은 없었다. 진짜 얼굴부터 빠지는 스타일인가 봐요. 오늘은 지난주에 구매한 여러 가지들의 포장을 한번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이번에는 패션 템 제외하고도 다양한 집소품? 일단 요거 더블러버스는 구매한 건 아니고 협찬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냥 카메라 킨 김에 같이 포장을 뜯을게요.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고 저는 투명한 선글라스가 갑자기 끼고 싶어서 그 제품을 선택을 했거든요. 이렇게 안경집은 시뻘겋게 돼 있네요. 사실 제가 선글라스가 막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구매를 잘 안 하는데 약간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되게 귀여운 거 있죠? 요거. 배짱이 같지 않나요? 뭔가 굉장히 기묘한 스타일이네? 놀러 왔을 때 한두 번 정도 낄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정말 빨리 뜯고 싶었던 이 파우치부터 뜯어볼게요. 이거는 모데스트 무드고 인스타그램으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발견한 날에 또 마침 우연히 오픈을 한 거예요. 이게 이번 여름 마지막 차수 오픈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담겨져서 왔어요. 너무 귀여운 이 핑크 파우치고요. 이거는 이 더스트백도 이 더스트백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모데스트 무드 이렇게 예쁘게 적혀져 있고 제가 구매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. 이렇게 PVC 파우치 재질이고요. 여기 이렇게 상표도 있고 사실 크기가 되게 미니미니해가지고 틴트랑 뭐 필요한 액세서리
카드? 이렇게 한 장 정도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뭐 동전 지갑 크기의 파우치입니다. 제가 큰 파우치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파우치를 또 하나 샀기 때문에 이 작은 크기로 구매를 했습니다.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. 엄청 귀엽지 않아요? 이렇게 가방에서 이거 하나 나오면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하나 들고 다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그리고 파우치를 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키티버니 포니에서 되게 오랜만에 구매를 했고 딱 보자마자 패턴이 완전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.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런 체커보드 느낌이에요. 얘는 이렇게 스트링 파우치고 크기는 제일 작은 거를 씁니다. 제가 보통 크기가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파우치는 다 작은 크기로 구매를 했어요. 어쩜 포장을 이렇게 못했죠? 그냥 패턴이 예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요. 요즘은 제가 이런 스트링 느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더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.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용품 넣어서 다닐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. 그냥 가지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들. 예쁘죠? 그리고 제가 오랜만은 아니죠. 매번 신발을 사기 때문에 오랜만에 구두를 구매를 했습니다. 바로 요 리본 플랫 슈즈예요. 이건 솔직히 딱 보기만 해도 데일리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발볼도 넓고 발이 되게 금방 아픈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보면은 뒤에 끈을 스트랩으로 묶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요 리본 같은 경우에는 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리본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착용은 안 할 거고요. 좀 특별한 날 또는 놀러 갈 때 약간 이런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스트랩 묶이는 스타일을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블랙 컬러도 예쁘고 이런 원단 재질 같은 것도 되게 좀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착용샷은 제가 다음 주 룩북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번에 구매했던 자라 원피스에도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바지에다가도 이거 하나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가을까지도 어떻게 보면 잘 신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제가 약간 뒷북 느낌으로 뜨개 가방에 완전 꽂혀있는데 또 더스트라는 곳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.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. 여기는 이렇게 강아지랑 커플티도 입을 수 있는 브랜드더라고요. 뒤에 있는 이 체크 뜨개 가방 느낌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진짜 컬러감이 미쳤습니다, 여러분. 아,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지금 꼴만 봤을 때는 완전 바캉스 가야 될 것 같은 사람이긴 한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뭔가 이 실이 조금 더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고 민트 컬러 되게 예쁘다. 확실히 이번 여름엔 특히나 이런 민트 느낌이 정말 유행이고 이렇게 약간 체커보드 형식의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예쁜데요? 여기에다가 약간 이렇게 파우치도 이렇게 하나 넣어서 들고 다니면은 이런 간지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쏙 들어가네. 또 제가 조만간 착용샷을 영상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빨리 뜯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 언스 컵이에요. 이건 제가 29cm에서 봤나? 봤는데 거기는 품절이고 여기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.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컵을 1년 만에 제 돈 주고 구매를 하는데 아우 느낌 그렇다. 지금 손톱이 부러져가지고 뭐 뜯을 때 느낌이 약간 소름 끼쳐요. 이렇게까지 오랜만에 구매하고 싶었던 컵은 처음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약간 이런 옥색이고 저는 플라스틱 컵인 줄 알았는데 유리잔이더라고요. 바로 이거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제가 요즘 확실히 이 민트 컬러에 꽂혀있는 것 같긴 하네요. 민트 컬러에다가 블랙 이런 이름까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게 밀크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또 약간 이런 빈티지 스타일의 컵이 또 다시 트렌드해졌잖아요. 저는 제가 근래 본 컵 중에 이게 가장 너무 마음에 들어서 1년 만에 제가 컵을 구매하게 해준 제품입니다. 너무 예쁜 것 같아.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커피 같은 거 하나 마셔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정말 자질구레한 제품들인데 이건 일단 마우스패드고요. 포그보 마우스패드 제품입니다. 사실은 이거 제품을 사고 배송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엽서 여러 가지를 구매했는데 결국에는 배송비도 못 맞췄고 엽서가 마우스패드보다 총합해서 더 비쌌다는 현실.
마우스패드 맨날 구매해야지, 구매해야지 미루다가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나뭇잎인 줄 알았지만 선장인 마우스패드를 구매를 했고요. 바다 사진에 패드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이 선인장 초록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초록이를 구매를 했고 역시 후회는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 엽서를 되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엽서는 여러 개 있으면 사진 찍을 때 소품으로 쓰기도 좋고 급할 때 친구한테 이렇게 카드 쓰기도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다 개별개별 포장을 해주셨어요. 너무 이쁘다. 낮바다 느낌인데 여러분 이거는 실물이 진짜 미쳤네요. 모니터 상으로는 사실 약간 이런 밤바다가 더 좋았는데 뭐냐 이거 너무 이쁜데? 이거 진짜 예뻐요. 완전 영롱하네. 이런 바다 느낌도 구매를 했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런 무드, 그러니까 윈도우 무드, 창문 무드인 이 엽서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. 이거 두 개는 약간 인테리어용으로 초록초록한 거 두려고 구매를 한 애들이에요. 이거 마우스 패드랑 같은 그림인데 마우스 패드가 조금 더 어둡죠. 안 예쁠 수가 없는 디자인들의 엽서를 잔뜩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욕 없는 저의 소비를 보여드렸습니다. 저는 확실히 물욕이 없긴 없어요.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한 거고 다음에 또 예쁜 거 구매를 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, 여러분.